쌍둥이도 다르게 생겼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주변 쌍둥이 있어요? 많아요. 오. 주변에 쌍둥이가 많은데 이게 그 일란성 쌍둥이들 딱 처음 보면은 진짜 똑같이 생겨서 구분하기가 되게 맞아요.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들은 보통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다른 특징들을 하나씩 대부분이 이제 뭐 헤어스타일을 조금 다르게 한다던가 맞아요. 약간 요런 노력들을 하죠. 사람들이 구분하기 쉬우라고. 맞아요. 네. 근데 일란성 쌍둥이들도 이제 친하게 지내다 보면은 주변에 친한 일란성 쌍둥이들이 한 세네 쌍 되는데 처음에는 진짜 구분하기가 어려웠던 그 쌍둥이들도 보면은 같은 일란성이라도 정말 싱크로율이 정말 똑같은 맞아, 쌍둥이가 맞아. 있고 일란성이지만 그냥 닮은 수준인 애들이 맞아, 있어요. 그런 것도 참 신기해요. 근데 그 진짜로 너무너무 구분 안 가던 친구들도 오래 놓고 보다 보면은 딱 구분이 봐도 구분이 가요. 같이 있어야 구분이 되는 수준에서 이제 그냥 따로 봐도 누구 딱 아는 수준이 되는 맞아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디테일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어떤 노출 정도와 그 파악하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확실히 쌓이긴 쌓이는구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생활 습관이 조금씩 서로가 다르니까. 아 그런 걸 보고. 네. 왜냐하면 한 어떤 누군가는 왼쪽으로만 씻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고기를 좋아한다거나 뭐 야채를 좋아한다거나 따라 이 모양이 약간 다르거든요. 둘이 같이 있을 때 보면 이 친구는 턱이 약간 더 밑으로 내려와 있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주 디테일한 것들. 근데 그게 뭐 생활 습관 때문에 변경된 건지 원래 처음부터 그랬던 건지. 그건 알 수 그건 없죠. 뭐 알 수 없지만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약간 관심도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지게 되는데 한번 쓱 본 일란성 쌍둥이를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오랫동안 곁에 두고 본 쌍둥이는 따로 봐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면 악기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해봅시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RD28 커스텀 시리얼 넘버 210639에서 210641로 지금 오늘 시바 시리를 하고 있는데 시리얼 바이 시리얼 리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같은 시리얼 바로 같은 모델의 다른 시리얼을 이렇게 연이어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거를 실제로 듣고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이따가 외관 비교도 한번 해볼 거고요. 네. 생긴 거에서부터 소리까지 진짜로 이게 그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인지 혹은 진짜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다를 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스펙 살펴보기 전에 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이게 보이실려나 모르겠네요. 여기 안쪽에 보시면 네 중간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그 미디엄 게이지 또는 그 라이트 게이지만 사용하라고 나와있어요. 중간에 아 그러네 저기 있구나. Use medium gauge or lighter strings only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헤비 게이지를 쓰지 말란 얘기죠. 맞아요. 013 쓰지 말란 얘기예요. 쓰지 말란 얘기죠. 우리가 뭐 네, 1, 대부분 사용하는 게이지 미디엄 012가 거의 표준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약간 낭창낭창한 그런 그렇죠. 느낌 내기 위해서 011 라이트 게이지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 012 쓰시죠? 저 12 네, 저도 네. 012만 거의 쓰는데 012 이외에 012 이상에 13 같은 거 사용하시면은 이제 그렇죠. 이 기타에 좀 무리가 갈 수 있다. 뭐 엘릭서에 나오는 HD 같은 경우에는 1번 줄이 13이고 이 위에 거도 좀 더 굵어요. 56인가 그렇거든요. 네. 네. 그런 건 쓰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줄들이 또 헤비 게이지가 잘 어울리는 기타들이 있죠. 네. 깁슨이라든가 좀 네, 피지컬 자체가 강력한 그런 장르적인 어떤 곡의 그런 피지컬 땡땡한 그런 기타들의 헤비 게이지 잘 쓰시고 이 기타들은 라이트 게이지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스펙을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에 본 거 그대로 그냥 복습입니다. 다 똑같고 101.5cm 전장에 무게 2.00kg 두께 108mm 9프렛 뒤틀에 76mm인데 나머지 다 갖고 무게만 20g 네. 20g 차이가 있어요. 1.98에서 2.00입니다. OM 바디 그리고 알파인 스프루스 마스터 그레이드 상판 피겨드 인디안 로즈우드 축구판 넥은 혼두라스 마호가니 헤드는 니켈 플레이티드 웨이벌리 헤드머신 너트너비 44.45mm 에보니 지판의 스케일 길이는 644mm입니다. 그리고 브릿지 역시 에보니 오리지널 하드쉘 케이스 히스콕스 케이스가 제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스펙 살펴봤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아 바로 비교해보고 싶어. 듣고 해보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다르죠? 약간. 약간 다른데. 다시. 거의 차이 없는데. 약간 그래도 완벽히 네. 똑같진 않아. 기분인가? 한 번만 더 해보자. 다른 거. 다른 거 쳐볼까요? D.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운드가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데. 저는 얘가 약간 더 무거워요. 얘보다. 아 그렇군요. 요 배, 그러니까 아 여기 울림이. 네네. 이렇게 내가 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베이스 울림이 얘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G 이마이너 왔다 갔다 하는 거 한번 해보실래요? 돼요? 제가 더 무겁다고요? 얘가 더 무겁다고. 한 번 더. 이게 되죠? 네.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더 무겁다기보다 이게 이제 이렇게 여기가 로우고 여기가 하이야. 그러면은 이게 더 무겁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게 약간 이렇게 된 느낌. 아~ 위에가 하이가 약간 이렇게 붙으면서 로우가 좀 더 잘 돼. 상대적으로 좀 더 잘 되는 느낌. 하여튼 요게 근데, 조금 더 부드럽다고 해야 될까? 근데 거의 차이 없어요. 거의 뭐냐면은 그냥 치는 사람이 어떻게 쳤느냐의 테이크 차이 수준의 차이예요. 맞아요. 자 이번에 저걸 갖고 외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죠? 예. 얘가 지금 리뷰하는 시리얼인 네, 거죠? 자. 어쩔 수 없이 이게 무늬가 다르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나무니까. 지금 보면은 이런 쪽에 이제 약간 뭐 베어너클 같이 약간 이렇게 스프루스 그치. 상판에 알파인 스프루스의 무늬가 있죠? 밑에. 네, 얘는 밑에 있죠. 아래쪽에 약간 이렇게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들은 지판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안 느껴지고 그리고 뭐 헤드 머신 헤드 머신 네. 이쪽이 약간 색깔. 밝은 네. 헤드가 약간 밝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뭐 여기가 얘는 좀 차이가 메이플이 나네요. 메이플이 이게 약간 네. 다르긴 다르네요. 결이 약간 다르네. 얘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고 아 그렇습니다. 뭐, 네, 그냥 패턴 조금 다른 정도. 조금 다른 네. 정도. 그리고 색상이 얘가 좀 더 로즈우드가 좀 밝은 색상. 맞네요. 예, 얘가 조금 더 결이 양쪽에 좀 더 촘촘하고, 네, 양쪽에 옹이 있고요. 근데 또 넥은 얘가 더 맞아요. 넥은 얘가 더 진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모델이지만 이렇게 사용되는 나무의 부위와 그 뭐 이제 저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개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쵸.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듣기에는. 거의 비슷해요.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예, 정도 근데 아닐까. 이제 가격이 가격인 만큼 그 두 개가 있다면 두 개 중에 고를 수가 있다면이라고 이제 전제를 하면 맞아요. 이제 막 되게 디테일하게 한번 보겠죠. 쌍둥이. 그렇죠. 아주 비슷하게 생긴 쌍둥이였습니다. 맞습니다. 자, 계속 사운드 들어볼게요. 피노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아까 저 뭐냐 말씀드렸던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팔딱팔딱 뛰는 활어의 그 낚시 그렇습니다. 이 느낌이 있어요. 바다 낚시 같은 아주 옹골찬 그런 네. 네, 알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운드였고요. 자 그럼 멜로디 또 톤 한번 들어볼게요. 네. 뭐라고 해야 되지? 드레드넛이 청포도라고 한다면 얘는 샤인머스켓 느낌이에요. 아, 네네네. 알이 이렇게 팍. 네네네.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탱글탱글하네요. 네. 확실히 이 알 알의 사운드가 훨씬 더 좋게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였고요.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건 아카스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카스케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아카스케로까지 잘 듣고 왔습니다. 지난 시간과 거의 뭐 차이가 없는 사운드였기 때문에 한 줄 평은 EQ 포함 가격 콜링스 마틴 콜링스 마틴의 뭐 그런 사운드를 섞어놓은 거 같다 해서 콜틴 이렇게 드렸었는데 그거 그대로 유지한 채로 스쿼드만 한번 해볼게요. 스쿼드가 달라질 게 있나요 근데? 근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스쿼드가 달라질 게 저는, 없다. 네, 저도 저는...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냥 76.5 그대로 네. 유지하는 걸로 네 맞습니다. 뭐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미묘하게 다른 요 부분을 캐치해가지고 줄 수 있는 뭐가 사실 없어요. 맞아요. 네. 이게 보면은 그 커스텀샵, 팬더 커스텀샵 같은 걸 할 때는 렐릭 때문에 디자인 점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사운드도 생각보다 꽤 달라져요. 그런 어떤 이제 뭐 픽업 막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뭔가 저번보다 하프톤이 좀 더 잘 나온 것 같은데 막 이런 기분이 드는 그런 기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렐릭에서 오는 어떤 디자인적인 그렇죠, 측면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 렐릭이 너무 잘 됐을 때는 막 가성비 점수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약간 편차가 있는데 어쿠스틱에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뒷면을 딱 돌렸는데 막 로즈우드 결이 막 와 아, 너무 예뻐 막 이러면 디자인 점수 1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지 그렇죠.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에 저희가 한 시리얼 바이 시리얼 리뷰는 전혀 차이가 없었다는 거. 네. 네. 점수에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시바시리 해봤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재미있을 거는 이렇게 RB28이라는 거는 양 로자우드에서 나오는 양산형 모델이잖아요. 네. 뭐 어쨌든 로자우드가 공방 기타의 손으로 만들지만 네,
그런 커스텀샵급의 사운드 그런 기타를 만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RB28이라는 모델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막 우리가 막 10,000원을 넘어가는 기타나 그런 것들은 애초에 그 만드는 기타 하나가 그냥 그 모델 단일 모델명이 그냥 완전 커스텀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저희가 이 시리얼 바이 시리얼에 훨씬 더 의미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장님께 부탁드리고 싶네요. 그런 기타들을 좀 많이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뭐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어텀을 핑계로 호강하는 거죠. 호강하는 거죠. 좋은 기타 쳐보고 구경하고 소리 맞아요. 들어보는 이 극도의 호강을 앞으로도 계속하고 싶다는 이런 의지를 보여드리면서 오늘을 시바시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그리고 또 완성도 높은 시리즈의 대표적인 모델들이죠. 야마하의 A 시리즈입니다. 맞습니다. 스커드 리바이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